네, 안녕하세요. 버퍼웨이트 조정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크리미널 IP나 이제 쇼다운 같은 오신트 검색 서비스에 여러분들이 구성했던 그런 취약한 서버들이 이제 노출되는 그런 사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약한 서버라고 한다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모이해킹이나 뭐 침해 사고 분석이나 아니면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떤 환경들을 이제 구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환경들에 대해서 어떤 포트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접근 통제 같은 경우를 잘 해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테스트를 하거나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데, 이런 오신트 검색 서비스에 이제 검색들이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접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취약한 서버 쪽에 이제 침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보안적인 위협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들을 이제 구성을 하면 더욱더 이제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한 사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그 모이해킹이나 그런 것들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환경들이 이제 BWF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DVWA 같은 이런 환경들이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OWSP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만든 여러 가지 이제 환경들이고, 그 다음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들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경을 구성할 때 보통 이제 그 VM이요. 아니요, 버추얼박스처럼 가상 환경, 그다음 최근에는 이제 도커 컨테이너 환경으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이해킹할 때 저도 이런 환경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환경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외부로 이제 공개를 하게 되면은 이 타이틀이라고 하는 정보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검색을 할 수가 있죠. BWAB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몇 가지의 그런 사례들이 공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한번 좀 사례들을 보도록 할까요? 저희가 타이틀, 그 다음에 DVA, 뭐 이렇게 해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많이 이제 하죠. 우리가 BWAB에 비해서 많은 것들이 이제 노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설치를 하고 난 뒤 타이틀 정보들만 알고 있다면 이렇게 검색을 해서 취약한 서버들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취약한 서버들에 그러면 이제 접근하면 어떤 환경들이 이제 나오냐? 바로 이런처럼 이제 로그인 환경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로그인 환경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패스워드들을 만약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실질적으로 로그인을 하고 난 뒤에 침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다른 계정들을 사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으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침투 그런 사례들이 많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보안적으로 위협들이 발생하는 이유들은 뭐냐? 여러분들 가상 환경이나 그런 게다가 그나마 설치를 하거나 이제 도커 컨테이너로 환경을 한다면은 그것을 이제 벗어나 가지고 보안적인 위협들이 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동일한 가상 환경에 어떤 같은 대역에다가 이것이 이제 웹서버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웹서버가 침투를 하고 다른 대역에다가 이제 중요한 서버들이 만약 운영이 되고 있다. 근데 요게 이제 네트워크가 같은 NAT 환경이나 아니면 이제 브릿지 환경이나 이렇게 같은 대역들을 만약 사용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은 현재 취약하게 설정되어 있는 요 서버를 침투를 하고 난 뒤에 다른 근접 네트워크들을 침투를 해서 실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서버들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이 가상 환경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영향들을 굉장히 많이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요 밖으로 이제 VM이어 밖 쪽으로 나와서 공격하는 형태들도 있긴 있습니다. 취약자들이 몇 번 나오긴 나오는데 굉장히 이제 그것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많은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여기 밖에까지 나와가지고 침투하는 사례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휘젓고 다닐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도커 컨테이너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제 도커 컨테이너라고 하는 것들도 똑같이 안에 이제 프로세스 단위로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들이 이제 동작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BWAB라고 하는 어떤 취약한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은 이거에 있는 얘네들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잘 돼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환경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들, 환경들을 아래쪽에 좀 보시면은 거의 다 대부분 뭐냐면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금방 사용해 그 확인했던 요거 같은 경우도 애저 환경들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애저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애저 환경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다른 것들도 한번 볼까요? 현재 DVWA라고 하는 아까 우리가 검색을 한 것도 이게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도 보시면은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나 애저 같은 경우나 알리바바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다가 이제 올라온 것인데,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저장소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래픽에 따라서, 그 다음에 거기에 만약 여러분들이 통합 로그나 클라우드 와치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만약 구성을 했다. 그러면은 사용한 만큼, 사용량에 따라서 비용들이 그만큼 많이 증가를 할수 있고, 나중에 이제 폭탄을 맞을 수가 있죠. 그냥 포탈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에다가 올리는 것들이 안전하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비용적인 거에 대해서는 보안적인 이슈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곳에다가 구성한 이런 서버들 같은 경우에는 더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것을 구성한 목적들이 어떤 허니팟이나 일부러 이제 구성을 하고 어떤 공격 패턴들, 우리가 이제 허니넷 같은 경우는 허니팟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 건데, 이 허니팟이나 그런 것들을 구성을 하고 난 뒤에 이 패턴들, 여기에 이제 들어오는 공격자 패턴들을 미리 이제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놓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실제 서버에 침투하는 것들에 대해서 시간을 더 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취약한 서버들을 구성을 하면 이쪽에 이제 집중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트래픽 분석을 진행을 해서 막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목적으로 이제 내부적으로 일부러 허니팟을 구성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공격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실제 이제 허니팟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어가지고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쇼단 같은 경우에도 허니스코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이제 정보를 이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특정한 정보들을 가지고 현재 이게 리얼 서버인지 허니팟인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체크를 할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다른 서비스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취약한 환경들을 구성해 가지고 뭐 테스트하는 것들은 이제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후에 비용적인 위협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한다. 그래서 접근 지역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계정 관리들,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가지고 사용하기를 권해드립니다.